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는 그야말로 이 양아치 위에 더 한 양아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증명하였었는데, 장사꾼들을 억지로 불러다가 도박 면목으로 삥을 뜯어내는 쉬다나 또 그러한 쉬다의 삥을 뜯어내는 화보즈나 뭐가 다르겠습니까? 하여 쉬다는 18만 위인이나 잃어주면서 겨우 이 찰그머리 같은 놈을 떼어냈었다고 합니다. 비록 돈은 많이 뜯겼지만 그나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쓸어 담으면 되겠죠. 그렇게 서로 위안하면서 이 바로 세 번째 날이었다고 하는데, 이미 그 전날 삥을 뜯을 장사꾼들을 이 수배를 싹 다 해놓아서 이 먹잇감들은 역시나 많았다는데, 말 그대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만약 쉬다한테 멘트를 시원하게 안 주면 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으니 말이었죠. 쉬다 근영님, 저 오늘 3만 위엔이나 뛰었습니다. 네, 이 불쌍한 장사꾼들은 그 쉬다한테 얼마를 잃었다고 자랑삼아 보고까지 했어야 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쉬다가 또 멋있게 그래 나도 아까 다 봤다 고맙다 거 가서 애들이랑 설 잘 쉬고 그렇게 기분 좋게 이 오늘 하루 스타트를 떼는데 말입니다. 그 문어구에는 글쎄 또 그 얼어죽을 원신 같은 놈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쉬다와 알즈 입이 그냥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, 그럼 왜냐고요? 그 어제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으니 말입니다. 또한 이놈이 요번에는 빈손도 아니었다는데, 이 두 손에는 포도와 바나나를 한 주머니씩 들고는 헤헤거리며 들어왔다고 하는데, 아니 잠깐 왜요? 왜 또 오신 겁니까? 그러자 화보즈가 이 멋있게 과일 봉투를 내미는 거였다는데, 어제 내 누구들 덕분에 이 재밌게 놀았는데 어이? 이렇게 과일이나 사와서 인사를 하는 거지 뭐. 네, 이놈이 어제 18만 위에는 낚아채갖고 고작 요 20위엔이나 되까마까한 과일을 사갖고 와서는 요 생색을 내는 거였다는데, 거 가서 거 애들한테 나눠주고 에이? 내는 또 요 게임이나 한판 해야겠다. 네, 이 영치라고 집에 두고 다니는 리창 이놈이 또 그 도마판에 앉는 거였다는데, 그러면 여러분 이 먹이 사슬에서도 최상위 포식자가 또 납시였는데 어떡하겠습니까? 자 어디 보자, 어제 어떻게 그랬던가. 여기다 걸면 땄었지. 네, 그 리창이란 놈이 2만 위엔을 따에다가 걸면 쪼우산을 째려보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쪼우산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자신이 이 기술이 얼마짜리인데 돈을 막 쓸어 담는 데다 못 써먹고 이게 뭐죠? 이 화보지란 놈이 돈을 따게 하는 데다가 이 써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 세상 어디에 이러한 억울한 경우가 다 있겠냐고요. 그러자 곁에서 이 쉬다가 생각했다는데, 화보지 이놈이 어제 18만 위엔을 따서 지금 혹시 20만 위엔을 맞추려고 이러냐 하고요. 그렇게 쉬다가 눈치를 보내서 그 리창이 2만 위엔을 따자 말입니다. 근데 이 화보즈 이놈이 글쎄 그만두기는커녕 올인이다, 이 4만 위에는 싹 다 쳐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곁에 놈들도 이 다들 눈치를 채고는 모두 다 그 리창이 거는 데다가 함께 거는 게 아니겠냐고요. 때는 판이 금방 시작될 때라서 이것들은 돈도 많았었고 거의 5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하는데, 네, 말 그대로 이 판을 만약 또 리창을 이기게 한다면 쉬다가 한 번에 50만 위엔을 때우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쉬다는 그 짜오싸는 보고 이 확 죽여버리라고 눈치를 줬다는데, 그러자 죽여? 정말로 이 죽이라는 게 확실하지? 짜오싸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는 자자 갑니다 하고 이 폐를 확 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또 내가 딴 거겠지? 그렇게 이 리창이라 이놈이 아주 당연하게 판의 돈을 쓸어 담는데 말입니다. 저기요 손님, 이번 판은 손님이 때웠습니다. 그 짜오산이 판이 50만 위에는 이 싹 다 챙겨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내가 지금 때웠다는 게야? 에? 내 화보즈 리창이 지금 때운 거냐고? 그 리창이 다짜고짜 일어나서 이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데 쉬다와 알즈가 헤헤 거리면서 얼리는 거였다는데, 자자 장금 우리 가서요 차나 한잔 하십시다. 네, 뭔 애들처럼 노른질이랍니까? 들어갑시다. 그렇게 겨우 놈을 끌어가자 아이고 이 짜오산이 한시름 놓았다는데, 하마터면 금방 이 귓바망이를 맞을 뻔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그 VIP룸으로 들어간 쉬다와 리창 측은 어떠했을까요? 요 차 한 잔 따라주면서 이 쉬다가 우는 소리 제치는데, 장거 그 어제 18만 위에는 가져갔으면 됐죠? 근데 오늘 왜 또 이럽니까? 에? 우리도 이거 얼마 못 법니다. 일합시다. 자.
장거 아까 잃은 돈이 2만 위엔이죠. 저희가 4만 위엔을 들여서 총 20만 위엔을 맞춰 드릴게요. 그러니 이 우리를 좀 놔주세요. 하지만 리 창이 콧방귀를 끼는 거였다는데 20만? 너희들은 딱 봐도 한 3,400만 위에는 먹을 것 같은데 고작 20만? 내 화보즈 리창이 멘트가 그것밖에 안 되니? 이러다 나도 이제 더욱이 시끄럽다. 더도 말고 딱 30만 위에는 맞춰달라. 그러면 내 다시는 안 온다. 뭐? 30만 위에? 네, 그 화보즈란 놈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래 30만 위엔이다. 그 게임을 계속 하자니 허리도 아프고 내랑 안 맞아. 그래 어때? 그러자 어떠냐고 쨍그랑. 그 곁에서 알즈가 이 차단을 쨍그랑 하고 깨부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갑자기 문이 발쾅 하고 열리면서 열 서너 명의 건달들이 우두두 몰려들면서 이 권총들을 뽑아드는 거였다는데 네 사실 아까 이 리창이 또 다시 나타나자 알즈가 준비를 다 해놓은 거라고 하는데 밖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 차단을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면 다짜고짜 쳐들어오라고 말이었죠. 이 알즈도 조폭 조직이 두목이었었고 웬만한 놈이 아닌걸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대여섯 자리 권총과 도끼 칼들이 들이대고 있었지만 이 화보즈 리창은 눈 한번 깜빡 안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이거 말 컸네 그래? 에이? 알즈야 너 내가 누구지 잊었니? 내 화보즈 리창이다 이거사. 너 감당할 자신 있니? 하지만 그 알즈도 이 진심 빡쳤다고 하는데 그래 내 딱 겨누고 있는 게 바로 니다. 너 담대하게 되면 한 움직여 보던가. 내 니놈을 쏠 수 있나 없나 한 보라고. 네 그 알즈가 얘기하는데 너만 건달이야 이놈아. 우리도 똑같이 강호바닥에 목숨 거는 건달이라고 말이죠. 그러면 이 리창 감히 막할 수가 있었을까요? 알았다 그럼. 네 뭐 그냥 가면 될 게 아니긴.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보자. 응? 쉬다야. 네 여러분 이 위수의 건달바닥 서열은 쉬다가 강빠지고 알즈가 넘버2인데 이놈들도 다들 맨즈를 위해 죽고 맨즈를 위해 사는 놈들인데 이 리창이 혼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?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 이 화보즈 리창이란 놈 전개 뒷배경도 없다는데 이 그냥 확 죽여버리면 안 되겠냐고요. 네 하지만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이놈들이 조직은 그 하빈이 쪼앤난 조직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. 조직원들이 한 열 서너 명은 되는데 이 다들 흩어져서 함께 있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조직원들 전체는 모두 다 살인을 저지른 망명자들이었었으며 만약 그 중에 한 놈이 잘못되잖아요. 그럼 이 다른 놈들이 모여서 이 복수를 아주 무섭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위수 씨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위수 씨 경찰서 부서장이 이 연말 회의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온신 같은 화보즈 리창을 왜 아직도 못 잡은 거야? 에? 못 잡은 거야? 아님 안 잡은 거야? 명년의 우리 서의 제일 목표는 바로 그 화보즈 리창을 잡아서 쳐넣는 거다 알았나? 하지만 네, 바로 그날 밤 이 경찰서 부서장이 집에 부청객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밖에서 문을 쾅쾅 깨부수면서 그 안에 부경찰서장 놈아 잘 들어라. 너 다시 한번 우리 리창 큰형님을 입에 담재야? 그럼 네 마누라와 집에 애들이 어떻게 되냐? 한 기대해라 알았나? 이렇게 화보즈 리창 일당은 부경찰서장까지도 겁을 주는 놈들이라고 하는데 하여 경찰들도 솔직히 두려워서 이놈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놈들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 화보즈 리창의 악명이 위쪽이 당중앙에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이 위쪽에서 세상을 땅 하며 치면서 무조건 잡아주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제 위에서까지 명령이 떨어졌다? 그럼 아예 군대들이 움직여서 그 리창 일당을 검거하려고 나섰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화보즈 리창 이 미친놈이 끝까지 투항을 안 하고 경찰들과 대치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또한 이제 탄약이 다 떨어지자 이 화보즈가 그새 이 수류탄까지 던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그 수류탄은 메이드 인 차이너여서 이 불발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우와 수류탄이 안 터지자 화보즈 리창 이 미친놈은 도끼를 들고 내리찍겠다고 막 달려들었었다고 합니다. 네 그 군대까지 나선 거는 이미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. 이 당당당당당당 하고 난사를 하여서 이 화보즈를 당장에서 벌둥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데 화보즈 리창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생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화보즈를 지금 이놈들이 쫓아버렸다?
이 걱정이 된 쉬다오이가 다짜고짜 전화를 들어서 어디론가 했었다는데 그러면 이 쉬다오이가 어디로 한 걸까요? 네, 그 시가 화버즈 리창이 그 거무티티한 초가집 아닌데 야들아! 하참! 이 위수시에 내랑 해보겠다는 놈이 다 있네 그래? 우리 너무 오랫동안 이 좋게 좋게 지내나 보다야 다들 연장들 챙기고 나를 따라라! 오랜만에 내 또 화버즈 리창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쓰겄다 예, 형님! 네, 이 화버즈 일당은 말입니다. 이 다들 권총도 쓰지 않고 모두 다 산탄총을 쓴다고 하는데 그 권총은 위력이 별로니까 이 쏴도 혹시라도 안 죽으니까 말이었죠. 다들 3연발, 이 5연발 산탄총의 탄약을 찰컹찰컹 당전하고는 일어섰다는데 물론 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봐 일당을 다 부르지는 않았고 단 7명이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이어 한참이 지나서 그 쉬다의 도박장 앞에 이 한 나가 빠진 백세 승합 차가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하는데 여깁니까 형님? 그럼 저 안의 것들을 어떻게 싹 다 죽여버릴까요? 에? 아니면 이 돈만 빼앗으면 됩니까? 그렇게 놈들이 이 산탄총을 챙기고 내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요 형님들 잠깐만요 저걸 보십시오. 네, 글쎄 그 쉬다이 가게 앞에는 경찰차 3대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는 또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아까 쉬다가 걱정이 되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고 했었죠? 바로 그 위수시 경찰서에 전화를 넣어서 이 한계 대대를 데려온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안에 돈을 떼어주러 온 장사꾼이나 이 쪼우산이 뭘 알겠습니까? 근데 이 밖에서 갑자기 위위 빵빵 하는 경찰차 소리가 들리는데요? 그러자 이 도박장 안의 놈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였다는데 뭐야 경찰들이 지금 도박판 검거를 하러 온 거야? 하지만 곁에서 쉬다 하하하 하고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걱정 말고 돈이나 잃어라. 저 경찰들은 우리를 지켜주라고 망이나 보라고 부른 것들이니까 말이다. 그러자 헐 이 쪼우산이 혀를 끌끌 찼다는데 자신은 이제껏 경찰들이 도박장을 위해 망을 본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으니 말입니다. 기껏해야 만약 경찰 측에서 뭔가 움직이게 되면 먼저 조용히 귀띔해 주는 게가 다인데 그 쉬다가 위수시에서 이 전개 쪼맨즈는 이 정도로 빵빵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화버즈 리창 일당들도 이 다들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 형님 우리가 아무리 세다고 하지만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요. 경찰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길 쳐들어가서 삥을 뜯어낸다? 이러한 거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하지만 그 화버즈 리창이 누구랍니까? 이 날강도 계에서는 아주 난놈인데 저것들이 새거를 좀 쓰긴 썼네 그래. 근데 나 이 화버즈 리창을 막으려면 아직 멀었어. 그러면 이 화버즈 리창이 생각해낸 이 경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수법이란 뭐였을까요? 네,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